안녕하세요. 아이유예요. 오늘은 무슨 촬영하러 와 있나요? 오늘 어젯밤 이야기 뮤직비디오 촬영을 하러 왔습니다. 오로지 어젯밤 이야기 뮤직비디오 촬영을 위해서 한 염색입니다. 탈색 5시간. 말이 되냐고. 염색하는데 5시간 걸리는 게 말이 되냐고. 난 10년 활동하면서 그래 본 적 없다고. 그래서 탈색 한번 했는데 머리가 후두두둑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뭐지? 이런 실 같은 게 있지? 내 머리카락인 거야. 머리 말리면서 그랬어. 이렇게 안 걸리려고. 안 걸리려고. 내가 뭔가 이제 눈치를 채기 시작했으니까 최대한 막 이렇게 치우면 이제 눈치 채잖아요. 그러니까 머리 말리면서 이렇게 불려서 머리 말리는 거야. 그래서 와 진짜 염색을 하다가 머리가 끊어지는 일도 있구나라는 거를. 이번에 리메이크하면서 잡은 컨셉은 어떤 컨셉이에요? 리메이크하면서 잡은 컨셉은 워낙에 원래 신나는 곡이잖아요. 근데 그게 뭔가 댄서블한 신남이라면 제가 편곡을 한 버전은 이제 혁오의 임현재 씨가 기타 치는 현재 군이 편곡을 해주셨는데 제 버전은 좀 더 밴드 사운드로 꽉 채우고 좀 미니멀, 그러니까 그 구성 자체가 미니멀하진 않은데 계속 반복되는 뭐 코러스라든지 뭐 악기 소스라든지 이런 것들로 좀 장난스럽고 미니멀한 느낌을 내려고 거기에 중점을 많이 뒀어요. 이번에 리메이크 앨범에 유일하다면 유일한 조금 빠른 곡인데 네. 또 한번 아유 씨의 춤을 또 다른 새로운 장르의 춤을 볼 수 있는. 아니에요. 춤은 안 추려고요. 겸손한 춤을 못 춰서 춤은 안 추고 댄서분들을 오늘 그래서 많이 모셔왔어요. 댄서분들이 춤 열심히 춰주실 것 같고 저는 아까 보신 것처럼 가만히 그들을 부럽게 바라본다, 외롭다 이런 연기만을. 어젯밤에 난 네가 싫어졌어. 쉴 새 없는 음악 소리. 이야기 편곡을 맡아준 임현재 씨입니다. 반갑습니다. 폭주. 오늘 거기다가 편곡까지 해준 걸로도 모자라서 뮤비에 특별 출연을 해주시기로 했어요. 그래서 아까 그 제가 열심히 췄던 춤 있잖아요. 이런 춤을 같이 춰주기로 했습니다. 우리 현재 씨한테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려요. 방에 어떻게 들어오신 거죠? 또 이사하셨어요? 안녕 예쁜 화장. 망가진 거예요. 집에 제가 와서. 제가 그런 걸 낳지 않았다니까. 있을 때 잘했어야지. 뭘 있을 때 잘해. 내가 잘못한 거 아니고 얘가 잘못한 건데. 내가 친구들이랑 같이 클럽에 갔는데 날 빼놓고 내 친구들이랑 놀았단 말이야.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까? 속상해. 왜요? 찍으시면 안 됩니다. 찍으시면 안 돼요. 저기요. 어디서 나오신 거예요? 저 경호원 저쪽에. 찍으시면 안 돼요. 두 분 다 저보다 마르셔서 저를 지킬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아, 찍으시면 안 됩니다. 찍으시면 안 됩니다.
왜 울어요? 제가 불량은 없고 아이유 TV에 주인공인데도 책임감 없이 불량도 없고 정말 죄송합니다. 오늘 갈게요. 너는 안녕하십니까, 장한떡입니다. 이게 뭐야? 이 근본 없는 개그는 뭐야? 뭐야 이게? 안녕하십니까, 장한떡입니다. 이쪽에도 있잖아. 이쪽에도 있다고. 아, 야, 이거 진짜. 주호봐. 나 레코딩 안 누르고 있을 촬영이었는데 난 아직 더 출 수 있다. 오늘 정말 긴 촬영이었는데 춤출 때마다 다음 신 준비할게요. 이 세상을 놔준 대로 바꿀 수가 없는데 너는 그걸 왜 모르니. 오, 따따따 어젯밤에 뮤직비디오 촬영이 드디어 다 끝났어요. 아 힘들어. 아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 힘들어요. 나이를 많이 먹어서 많이 힘들어요. 정말 허리도 아프고 눈도 너무 뻑뻑하고. 결과가 이쁘게 잘 나올 것 같아요. 네, 결과물은 뭐 우리 이래경 감독님 이따 의심치 않습니다. 건강은 괜찮아질 것 같아요. 며칠 조금 앓다 보면 괜찮아질 거예요. 정말 준비했던 앨범 중에 가장 편한 마음으로 진짜 즐겁게 춤추면서 준비한 앨범이에요. 여러분께도 그게 잘 전달이 됐으면 좋겠고요. 가을과 함께 찾아온 꽃갈피 둘, 여러분의 가을에 정말 선물 같은 음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뮤직비디오도 열심히 찍었고 우리 아이유TV 시청자 여러분 또 언제 올지 몰라요, 아이유TV가. 그러니까 많이 봐두시고요. 이번에 제가 재밌는 걸 많이 뽑아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피디님께서 편집 잘 해주시겠죠? 네, 저도 아이유TV 편집본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뮤직비디오 기대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이유TV가 더 기대돼요. 아이유TV 잘 나올지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여러분 언제 만날지 모르겠지만 조만간 또 다시 아이유TV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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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웃음> 9주년이에요. 귀엽게 키웠어요. 콘서트보다 더 떨리네요. 근데 힘이 없어요. 그래도 화이팅! 잘하고 계세요.
오늘 아이유의 9주년 팬미팅 아홉갈피에 와주신 분들 반갑습니다. 아이유입니다. 이번 팬미팅은 좀 우리에게 좀 특별하죠. 왜냐면 아이유가 처음으로 데뷔한 지 9년 만에 팬클럽이 생겼기 때문에 거창하게 뭐 팬클럽 참관식을 하고 이런 게 좀 부끄러워서 그래서 그냥 소소하게 우리끼리 그냥 했다 이렇게 조용하게 이런 느낌으로 한 거예요. 참관식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팬클럽 회원들인 겁니다. 아시죠? 슬픈 노래는 듣고 싶지 않아. 내 맘속에 잠들어 있는 네가 다시 나를 찾아와. 나는 긴긴 밤을. 왜 나만 이렇게 입고 있지? 내가 분명히 공지를 했는데 복고 베스트 드레스 뽑을 거라고 내가 복고 했는데 복고라고 키워드도 주고 했는데 왜 아무도 안 보이지? 어떻게 된 겁니까 여러분? 드레스 코드 오늘 안 맞춰 보신 분들 다 나눠주세요. 죄송합니다. 진짜 되게 즐거웠고요. 마지막 곡으로 여러분이 좀 불러주셨으면 좋겠는데 불러주실 거죠? 우리 팬클럽도 만들었으니까. 네. 알겠어요. 마음 들려드리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가을 보내세요. 아이유랑 함께 여기까지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이유였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어떠셨나요? 네? 오늘 어떠셨어요? 네, 진짜. 오늘요? 진짜 콘서트 한 기분이네요. 노래를 많이 불러가지고 좋아요. 공연을 두 번이나 하셨어요? 네네. 힘들진 않으신가요? 공연 힘들진 않았고 사실 힘들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관객분들이 다 다른 분이시고 다 다른 표정을 보여주시니까 저도 되게 힘이 갑자기 나가지고 이 부분까지 잘 마쳤습니다. 이제 저희 팬들은 또 언제 만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일단 제가 일주일 정도 휴가를 갔다가 한 8일 후 정도에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뭐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 것 같고요. 10월에도 제가 최대한 많이 여러분을 만날 수 있도록 틈틈이 깜짝깜짝 나타날게요.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조만간 또 콘서트 소식에서 설레시길 바라면서. 네, 그럼 다음 만날 때까지. 왜 그럼 급 마무리죠? 네? 더 말하고 싶은데 왜. 네, 하실 말씀 더 하셔도 돼요. 아닙니다. 오늘 진짜 예, 그동안 했던 팬미팅 중에 가장 뭉클뭉클했고 되게 뭐랄까 팬클럽이 돼서 그런지 좀 분위기가 좀 달라졌어요. 확실히 좀 더
우리가 더 하나가 되는 기분이랄까? 결속력이 느껴진달까? 그래서 마음이 따뜻하고 아, 내 팬들이 이렇게 많구나 라는 걸 진심으로 또 한 글자 한 글자 실감할 수 있었던 그런 공연이었습니다. 고생했어. 고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 안녕.